이 피칸파이는 제가 맨하탄 케이크 도매상에서 일할 때 만든 건데 상당히 괜찮았어요. 이렇게 깔끔해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변형시키긴 했어요. 피칸파이는 우선 피칸이 좋아야 되겠죠. 피칸은 홀피칸으로 써요. 그래서 이거 빼놓고 이건 나중에 쓸 거니까요. 우선 이걸 끓여야 될 거예요. 물엿 여기다 넣을게요. 버터도 넣을게요. 가능하면 버터 80% 이상짜리 쓰세요. 지방 함량이요. 그리고 검은 설탕, 흰 설탕 넣었어요. 그리고 따뜻하게 데워줄게요. 끓이지는 말고 그냥 따뜻하게만 되면 돼요. 40도에서 50도요. 그 이상은 하지 마세요. 계란이 익어요 나중에. 설탕 밑에서 캐러멜 될 수도 있으니까 섞어주셔야 돼요. 하트쉘은 미리 구워야 돼요. 브라인드 베이크 하셔야 돼요. 왜냐면 계란이 들어가고 리퀴드한 상태의 필링으로 쓸 땐 항상 브라인드 베이크 하셔야 돼요. 미리 구워야 돼요. 프리베이크라고 그러죠. 끓이지는 마세요. 한 천천히 끓이셔도 충분해요. 이건 온도 한번 재볼게요. 예, 지금 한 50도쯤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 계란을 넣을 건데 계란은 살짝 풀어서 넣어요. 네, 그 다음에 계란 넣을게요. 계란 넣을 땐 조금 이렇게 풀어서 넣으세요. 예, 다 됐습니다. 그리고 럼하고 시나몬 넣을게요. 그리고 한 번 더 채를 쳐서 일단 넣는데 이렇게 나온 거 이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돼요. 지금 쉘 굽고 있으니까 나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두시면 돼요. 피칸 할 거 이제 구운 거 꺼냈어요. 거의 뭐 퍼펙트하게 구워졌죠? 일정하게요. 그래서 보통은 높은 데다 하는 건데 한번 낮은 데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 그래요. 피칸 필링은 리퀴드하니까 나오자마자 노란자로 이렇게 막아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새요. 그래서 브라인드 베이크는 항상 여러분이 뭔가를 하실 때 그 필링이 계란이 들어가서 안정제 역할을 해주는데 그게 리퀴드한 상태예요. 리퀴드하면 브라인드 베이크 해주셔야 돼요. 잘 구워져서 이거 막는 거예요. 사이즈 저희가 다양하게 했어요. 한번 넣어볼게요. 한 양은 뭐 여러분이 조정하시면 돼요. 먼저 섞은 다음에서 할게요. 이게 두 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는 이렇게 섞어서 넣고요. 하나는 피칸 넣고 위에다 필링을 넣어볼게요. 이게 피칸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단맛이 없으니까 요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윗부분은 모양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넣을게요. 예, 그럼 넣고 굽겠습니다. 낮은 불로 구우셔야 돼요. 네, 피칸 꺼내겠습니다. 일단 작게 만든 게 먼저 됐어요. 요거 먼저 빼낼게요. 얘네들은 아직 조금 더 해야 돼요. 잠깐만 더 할게요. 이거 전부 다 돼서 이것도 돼서 꺼내겠습니다. 자, 피칸은 이게 제일 나을 거예요. 그래서 위에다 식은 다음에 글레이즈를 뿌리면 될 거예요. 피칸파이를 만들었잖아요. 피칸파이 이렇게 뼈에 문제없이 잘 나왔어요. 나왔는데 조금 더 위에 피칸을 얹고 싶고 좀 크런치한 느낌 드는 캐러멜이 더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서 캐러멜 만들 거예요. 여기 설탕하고 소금 조금만 들어갔어요. 캐러멜 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생크림은 따뜻하게 해놓은 거예요. 색이 나기 시작했어요. 불 조금 줄일게요. 그리고 피칸은 요거 살짝 구운 거예요. 네, 이 정도면 캐러멜 된 것 같아요. 네, 색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뿌려주고 피칸을 넣을게요. 위에다가 얹어 넣을게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거는 아까 그 피칸 필링을 만들자마자 저희가 채워서 구웠는데 실질적으로는 꼭 하루 정도는 냉장고에서 피칸 필링을 숙성시킨 다음에 사용하세요. 왜냐면 뜨거운 필링을 바로 사용하게 되면은 빨리 익어서 피칸이 익을 도까지 익을 시간이 없어지고 그리고 필링이 인퓨즈가 돼야 돼요. 수분 이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맛이 약해. 그러니까 꼭 만든 다음엔 아까 제가 데몬스트레이션 한 것처럼 하시지 말고 냉장고에다 필링을 하루 정도 두었다 사용하세요. 그러면 더 찰지고 기포도 좀 적어지고 훨씬 좋아요. 일단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완성된 거 한번 테스트 해보겠는데, 요 앞에 이게 피칸 완성이고, 여기다는 피칸 한 다음에 피칸을 살짝 캐러멜해서 얹은 거예요. 둘 다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위에 캐러멜 올린 게 맛있어요. 더 풍부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면 되고 올려드릴 테니까 마지막 위에다 캐러멜한 피칸을 올려놓으세요. 훨씬 나아요. 생각보다 상당히 괜찮으니까 요거 한번 만들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피칸, 뭐 초콜릿, 그것도 당연히 브라인드 베이크 해야 되겠죠? 프루타르트 그런 거 전부 다 해요. 그러니까 아몬드 크림으로 하는 건 브라인드 베이크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칸 필링은 꼭 12시간 이상 냉장고에 있었던 걸 쓰셔야 돼요. 그리고 위에 보면 아침에 다음날 보면 거품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게 거품이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거 다 떼어낼 생각 하시지 말고 중탕을 하거나 위에 뭐 열기구 같은 거를 위에 해서 좀 녹인 다음에 거품을 걷어내세요.